엘리베이터가 옛날 엘리베이터입니다. 이탈리아에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면 1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. 10분 기다려야지. 올라가고 싶으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올려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23살 샌디입니다. 옆에서 제 남자친구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33살 이탈리아에서 살다가 한국에 돌아온 지금은 국제도둑놈 킴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보통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밖에 나가면 크게 할 게 없어요. 그래서 그냥 샌디랑 같이 공원 이제 돌아다니고 뭐 앉아서 산책하고 뭐 얘기를 한다던가 커피숍에 가가지고 그냥 앉아서. 근데 한국은 이제 확실히 놀거리가 많으니까 할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좋았어요. 한국에서 데이트 했을 때 진짜 엄청 재밌었어요. 이탈리아에서 처음 이제 샌디랑 데이트 할 때 길에 이제 그 노숙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동냥을 하고 계셨어요. 근데 샌디가 저한테 너무 마음이 아프다, 저분 도와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랬죠. 아니 그러면은 동전이나 이렇게 몇 유로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했는데 샌디가 저한테 아 근데 미안한데 나 지금 지갑이 하나도 없어, 너가 좀 돈 좀 빌려주면 안 돼? 나 정말 너무 도와주고 싶어서 했는데 그때 당시 저도 이제 동전이 없었어요. 5유로 10유로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아 미안한데 나도 돈이 없다, 샌디 어떡하냐, 가야지 이랬는데 샌디가 아 그럼 거기 있는 5유로 주면 되잖아. 그리고 바로 제 지갑에 있는 14 나는 안 불쌍하니? 아니, 거기서 유학하는데? 바로 삥 뜯기고 샌디한테 어떠셔? 뭐? 네? 아니 어떠셨어?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. 한국에서 데이트 했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. 왜냐면 한국에서 놀라는 곳을 많이 있고 노래방 있고 아니면 PC방도 있고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곳을 진짜 많이 있고 집에서도 할 거 많잖아요. 집에서 데이트 많이 할 수 있고 닌텐도 게임 할 수 있고 아니면 노래 부를 수 있고 댄스 하고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동안 피자 계속 피자 먹고 오늘은 남자친구 집에서 갔을 때 놀라는 거 알려줄게요. 첫 번째 엘리베이터입니다. 제가 한국에서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라는 거 엘리베이터입니다. 한국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싶으면 5천, 10천 정도 걸려요. 엘리베이터 진짜 타면 빨리빨리 올려가고 맞아요. 아니면 빨리빨리 내려가고. 근데 이탈리아에서 엘리베이터가 와 옛날 엘리베이터입니다. 이탈리아에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면 1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. 10분 기다려야지. 올라가고 싶으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올려요. 이탈리아 엘리베이터가 원래 문 같아요. 문 열고 엘리베이터 들어가고 근데 문 아직도 열려 있으면 엘리베이터 안 올려요. 맞아 맞아. 그래서 문 닫으면 엘리베이터 올려요. 저도 너무 신기해요. 이게 이상한 거야 이탈리아는. 저도 처음 갔을 때 이게 엘리베이터가 안 올라가길래 왜 안 올라가 고장났나? 하고 이제 계단을 썼어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문을 안 닫으면은 엘리베이터가 안 올라갑니다. 당연하죠. 버튼이 아예 안 눌리니까 그거는 조금 불편하지. 한국은? 아니 한국에서 그냥 근데 와 이탈리아에서 진짜 신기해져. 아 힘들지. 무섭지만 왜냐면 가끔 고장 아 고장 엄청 많이 나죠. 항상 고장나고 그래서 경찰 조부하면 경찰이 와 20분 기다려야 돼 저기 엘리베이터에서. 그래서 저는 이탈리아 가면 뭐 계단 항상 타야 돼요. 엘리베이터도 제가 살던 데는 이제 한 3명이 타면은 올라가질 않아서 엄청 오래된 건물이라 그리고 더럽고 뭐 깨끗하고 아니고 저는 시칠리아 엘리베이터 탔을 때 오줌 누가 봐도 강아지 욕구 아니면 사람. 여러분 이탈리아 가시면 엘리베이터 절대 타지 마세요. 처음 내 집에서 엘리베이터 봤을 때 어땠어? 테크놀로직 남자친구 엘리베이터 처음 탔을 때 와 진짜 깜짝 놀라는 거 진짜 빨리 올려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탈리아 스타일 안에 그치 막, 벌써 올려왔어? 뭐지? 여기 예술집이에요. 빨리 올려가고 빨리 내려가고 그거 진짜 신기해요. 신기해요. 뭐예요? 이게 한국입니다. 깨끗하고 더럽지 아니고 뭐 오줌 냄새 안 나고 그리고 그거 있잖아. 건물에 엘리베이터 두 개 있잖아. 여기서 뭐 엘리베이터 뭐 네 개 있어요. 네 개 있어요. 엘리베이터 왜 네 개 있는지 몰랐는데 이탈리아에서 이따 엘리베이터 찾아기가 어렵다. 아 어렵죠. 보통 계단이니까. 근데 엘리베이터 있으면 하나밖에 없어요. 이탈리아에서 엘리베이터 거의 못 탄다고 봐야지. 그 사람들이 그 조그마한 엘리베이터를 다 타니까 거의 대부분 계단으로 다니고. 맞지? 엘리베이터 안에서 TV 있어요. 그래서 뭐 기다리는 동안 TV도 볼 수 있어요. 와. 근데 솔직히 TV 안 봐도 돼. 왜냐면 엘리베이터 빨리 올려가요.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TV가 필요합니다. TV 소파도 소파도 필요해요. 화장실도 맞아. 하루 종일 걸리니까 이탈리아가 더 필요합니다. 그냥 저기서 살아야겠다. 맞아 살아야 됩니다. 두 번째
네, 부어라. 이탈리아는 일단은 아직도 열쇠를 쓰는 건물들이 되게 많아서 열쇠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열쇠 하나가 아니고 건물을 들어가기 위해서 쓰는 열쇠,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쓰기 위해서 쓰는 열쇠, 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쓰는 열쇠, 그리고 내 방에 들어가려고 쓰는 열쇠, 이렇게 열쇠가 엄청 많아요. 그 진짜 무슨 아즈카반의 죄수처럼 컬렉션. 컬렉션이야 진짜. 컬렉션처럼 막 열쇠가 다섯 개 막 이렇게 돼. 거기다 이제 차키도 있고 막 그러면은 진짜 뭉탱이죠. 그게 너무 불편해 이탈리아는 살 때. 불편하고 그리고 열쇠 잃어버릴 수 있어요. 잃어버리면 난리 나는 거지. 잃어버리면 진짜 너무 진짜 바로 될 거예요.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. 진짜. 못 들어가 못 들어가. 그래서 열쇠 잃어버리면 그 자야 돼. 자야 돼. 나도 열쇠 한번 잃어버려서 친구 집에 바로 가가지고 잤죠.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. 저도 이탈리아 있을 때 열쇠 잃어버렸어요. 집에서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. 어머니 뭐 쇼핑 가려 가고 제 아빠가 일 가러 갔고 5시간 동안 저기 밖에서 기다렸는데 어머니 언제 오세요? 어머니 맞아. 나는 여기서 추워요. 건물에서 인터넷이 잘 안 터져요 이탈리아는. 그러니까 이제 건물에서 연락을 하기가 좀 힘들죠. 맞아. 지하나 이런 데 가면 또 전화가 안 되니까. 이전에서 아직도 3G 써요? 한국에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처음 패스워드 봤을 때 어땠어요? 저는 진짜 핸드폰인 줄 알고 있었어요. 인터넷에서 저기 페이스북도 들어갈 수 있어요? 오빠 집에서 핀? 도어라 도어라 올려가고 핀 넣고 하고 있어요. 핸드폰이에요? 그리고 물어보는데 그거는 패스워드예요. 그렇지. 아 집에 들어가려면 버튼 좀 눌러줘야지 하고 싹 한국에서. 와 진짜 신기해요. 신기하죠. 왜냐면 뭐 열쇠 필요 없고 그리고 그냥 패스워드 알아야 돼요. 패스워드 하면 아 진짜 신기해요. 띵띵띵띵 어, 우리 비밀번호 나오니까 그건 안 돼요. 편해요. 너무 편해요. 그리고 이런 것도 썼잖아요. 카드. 카드 띡 하면은 문 열려. 아 그거는 이탈리아에서 호텔? 호텔 같이. 호텔 갔대요? 호텔 있는데 이탈리아 집에서 카드 없고 오락도 없고 근데 막 한국에서 카드도 있으면 맞아. 들어갈 수 있어. 그게 진짜 편하지 한국. 진짜 좋아요. 세 번째, 아파트. 이탈리아는 사실 아파트 많이 없죠. 건물이 되게 낮잖아. 맞죠. 디자인은 사실 그 중세시대? 고건축물? 약간 이런 느낌. 맞죠. 이탈리아에서 아파트가 진짜 뭐 아줌마 아파트 같아요. 너무 오래됐죠. 옛날 집이요. 네. 밖에서 보면은 되게 멋있는, 나 처음 갔을 때 너무 멋있었어. 처음에 밖에서 딱 보면은 와 진짜 내가 이런 그 중세시대에 지은 건물에 사는구나. 아 멋있다. 아 유러피안. 이랬는데 돌아갔을 때 뭐야 이거? 처음에 놀란 게 집에 딱 들어갔는데 벽에 구멍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. 벽에 구멍이 많이 있길래 집주인한테 이제 물어봤지. 이거 벽에 구멍이 너무 많은데 이거 뭐예요? 이러니까 아 그거 그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군인들이 와가지고 총 쏜 거래. 근데 이제 그거 그냥 냅둔 거래요. 아, 그런 집들 진짜 많아 이탈리아. 그렇게 많이 있어요. 아 많이 있지. 와, 아니, 무너지지. 그거밖에 없어요. 근데 저는 한국에서 아파트 처음 들어갔을 때 깜짝 놀라는 거 엄청 깨끗하고 깨끗하죠. 그리고 아니 밖에서 예쁘고 안에도 들어가면 진짜 예쁘고 색깔도 화이트 색깔 깨끗해 보이고 맞아 맞아. 그리고 네.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막 불 이렇게 해놓잖아. 아 지금 아파트에서 불 막 이렇게 하고 빌라도 엄청 예쁘는데 깨끗하죠. 빌라 밖에서 공원도 공원이 있고 그리고 가끔 뭐 빌라 밑에서 편의점도 있는데 편의점 있고 이탈리아에서 편의점 없어요? 아 없습니다. 이탈리아에서 치즈 사고 싶으면 그냥 멀어서 마켓에 가야 돼요. 한 20분 걸어 가야죠. 이탈리아는 또 9시에 문 닫잖아요. 다 물 없으면 물 다음날 사야죠. 그냥 화장실 물 마셔야 돼요. 내일 기다려야 돼. 내일 기다려야 돼. 네, 왜냐면 한국에서 항상 문 열어요. 맞아요. 아침부터 내일 아침까지 항상 문 열었는데 그리고 또 아파트랑 가깝고 네, 집이랑 맞아요, 가깝고 맞아요. 저는 지금 사는 집에 밑에서 편의점이 있어요. 맞아. 그래서 뭐 끝난 거 사고 싶으면 내리가고 할리베이터 5천원밖에 안 걸려요. 아 한국 진짜 이탈리아에서 편의점 있으면 좋겠어. 그니까 나도 편세권. 우리나라는 중요한 게 집 네. 근처에 편의점이 있어야 돼. 안 그러면 그 집에 안 살아. 아 진짜요? 왜냐면 불편하잖아. 그랬을 수 있죠. 아 그러면 양국 사람들이 이탈리아에서 살 수 없다. 한국 사람들은 이탈리아에서 못 살죠. 이탈리아는 편의점 가려면 20분씩 가야 되는.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탈리아에서 살 수 없다. 못 살죠. 못 살죠.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. 그거 있잖아 아파트에 한국은 그 팔레스트라. 그렇지. 운동할 수 있고. 한국에서 아파트 안에서 집에도 있어요. 짐. 아니 저 이탈리아에서 짐을 가고 싶으면 그냥 멀어서 가요. 나 다니던 짐은 얼마나 걸렸어요? 한 시간 반 걸렸어 버스 타고. 근데 진짜 아파트에서 짐 있고 와 진짜 얼마나 편해요. 나 편하지.
오늘은 제가 남자친구 집에 처음 갔을 때 어떻게 였는지 알려줬습니다.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